저는 오늘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하든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고 자라나면서 형제, 친구, 학교에서는 선생님, 장성하에서는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상사로부터 내가 속한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참으로 큰 복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나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것이 그 삶에 문제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본 아들은 난 절대 저렇게 안 살겠다 결심을 하는데 결혼해서 자기 부인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난 저렇게 절대 안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은 이 같은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 모든 부정적인 모습을 내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같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나를 힘들게 어렵게 했던 이 부정적인 모든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영향받지 말고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과거의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 절망적인 순간들, 실패 경험들, 또 나에게 뭐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모든 걸 다 내던져 버리고 아픈 기억은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은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열흘 붉은 곳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주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 나 혼자뿐이다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잔병치레하면서 몸에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신앙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견고한 믿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밤낮 어머니 등에 엎여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평생 아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잔병치레하고 나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지만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믿음의 거인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고난은 교만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낮추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절망의 자리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보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말씀 참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세웠고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내 삶의 한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우리의 손바닥을 보듯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벽이 이미 세워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와서 어려움이 다가와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견고한 벽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이어가 24편 8절에 이어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내 삶에 끊임없이 고난당한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0.7까지 내려가서 세계 최하위 국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정치권은 밤낮 이렇게 싸우고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큰 집이 해결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한마음 되어갖고 민생을 살리고 절사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정쟁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에 염려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혜영만 크리스찬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5,200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단에서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족 세 명 낳기 운동.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북한의 어린애들이 우리나라 어린애보다 더 많아요. 한 살부터 네 살까지 영유아가 북한에 지금 한국보다 더 많으니까 북한은 2,500만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서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북한은 출산율이 1.8이에요. 우리 0.7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저출산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서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런데도 애 낳는 것을 부담을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현실,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야훼가 말하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빠른 발걸음을 걸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서둘러 재건하게 될 것을 저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셔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악한 무리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방해했지만 마침내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다 무너졌었지만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삶에
은혜의 성벽을 둘러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988년 88 올림픽으로 하고 난 다음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옛날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고, 옛날처럼 열심히 전도도 하지 않고, 옛날처럼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도 않고, 그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편하게 세상 재미에 취해 살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등록교인으로 멈춰 있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1800만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권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북한은 더 저렇게 극렬하게 나가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저 앞에 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비지만은 지금 어렵지만은 다시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와 같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의사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하다가 처국간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의사 안수연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이 안수연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요, 환자들에게는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가 주일 예배를 거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인터 시절에도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들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만날 때도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많이 아프세요, 빨리 치료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늘 먼저 말을 걸고 그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밤이 되면 밤마다 중환자 자기가 돌보던 환자를 찾아가서 간절히 환자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환자가 잠들어 있고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의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을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가족들도 큰 힘을 얻고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돼서 살아난 한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찬송과 테이프도 갖다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책을 갖다주고 또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서적들을 사서 나눠주었습니다. 언제나 그 가방에는 선물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기독교 책, CCM 테이프들이 있어서 많은 걸 갖다주고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환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눠주던 그분은 어린 환자들의 집에까지 가져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은 휠체어 태워가고 같이 콘서트장에 가기도 하고 돈이 없어 검사비를 못 낸 조선족 할아버지 검진비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으로 친구로 사랑을 시작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환자들뿐 아니라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환자들 침대들을 정리하는 분들, 굿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까지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학, 의료 사태가 좀 나 있는데요. 의료 사태가 났던 것이 또 2020년, 그러니까 2000년도, 24년 전에도 한번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의사에서 제일 막내인데도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홀로 병원에 남아서 의사 수사가 부족해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도 환자를 돌보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햄버거 한 단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병원을 지켰습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가 군인관으로 보내는 중에 사격 훈련 지원을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하고 그곳에서 그만 유행성 출혈병에 감염되었는데 유행성 출혈병은 급성 발열, 급성으로 발열, 요통 출혈, 신장 장애를 갖고 하는 치명적인 그 병인데 국군 통합병원에 구성되었다가 병세가 심해져서 고려대 안암병원에 옮겨져서 의식을 잃고 2006년도 1월 5일 밤 10시 30분 33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33살인데 같은 나이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와서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을 품고 살았던 그의 삶의 흔적이 되어서 그는 지금 이 땅에 없지만 많은 그 후배 의사들이 그의 삶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들이 책으로 영화로 연극으로 남겨져서 그 책에 팔린 인쇄는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 뒤에도 계십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어저께 밤에 이 부분을 말씀해서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서 기도를 하고 또 했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싸움을 하는 분들은 다 그치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현재 문제를 보지 말고 뒤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들 이제는 무의미한 싸움을 그치고 지금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사소한 일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주님을 아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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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